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구무리엎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에게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포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알렐루야.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에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 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흔히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또 찬잔하고 평화로운 날도 있지만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밀어닥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자연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잔잔하고 또 아무런 위험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역경과 환난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그런 비유는 그렇게 세상에서 흔치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죽음? 치매? 남에게 비난받는 것? 또 뭐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에게 배척받을까봐 또 거절당할까봐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 계속된 연속된 그런 삶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나다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을 믿고 있으면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삶도 죽음도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다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러나 단 하나 두려워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느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극도의 존경심, 그래서 그걸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일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또 장차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질지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고, 하느님을 향한 두려움은 그분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많은 상황들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보겠다고 했을 때에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그 두려운 공포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또 실패나 오류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나면 정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떨치고 하느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또 성숙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